저희가 스케줄을 갔다가 돌아가는 네. 길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이근의 고향이에요. 대구에요, 대구. 네, 대구에요. 저희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무려 비행기를 타고 25인승 비행기를. 네. 네. 전 태어나서 처음 타보거든요. 저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좌석이 한 개밖에 없는 비행기를 보셨습니까? 네. 안락한 공간. 네. 자유로워요. 한탄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죠. 네,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스케줄 장소는 바로 저희가 처음 1등을 만끽한 엠카운트다운이죠. 네. 지금 엠카운트다운 지금 저희가 스케줄을 하러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날아가네요. 이건 날아가네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날아간다. 떴어. 이제 떴구만. 떴어요? 안 떴어요. 아직 안 떴어요. 아, 너무 급하시다 마음이. 비행기를 많이 못해. 사실 착용감이 있어요. 착용감? 네. 승차감. 비행기는 처음이시죠? 이런 비행기는 처음 타는데 큰 비행기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작은 비행기랑. 가벼운 느낌이에요. 네, 가벼워요. 네. 많이 흔들리는데요. 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죽은 형이지. 이렇게 달려서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서 달리기. 아, 나랑 게 이제 달려가나요? 고속도로 타는 건가?